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3차전을 삼성 라이온즈에 내주며 시리즈 전적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나가 있는 한신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전해주시죠.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 라이온즈에 3차전을 내줬습니다. 홈런 4방에 무너졌습니다. 기아는 조금 전 끝난 삼성 라이온즈와의 3차전에서 2대4로 지면서 2연승 뒤 1패를 안았습니다. 선취점은 삼성 라이온즈의 몫이었습니다. 삼성은 0대0으로 팽팽히 맞선 3회 말 이성규 선수의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1점 홈런으로 기선을 잡았고 5회에도 김영웅 선수의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1점 홈런으로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기아의 반격은 6회 시작됐습니다. 박찬호가 안타로 출루한 2사 2루 기회에서 한국 시리즈 야수 최고령 출전 기록을 세운 최용우의 적시타로 한 점을 달아붙였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또다시 7회 삼성 김홍곤과 박병호에게 연속 홈런을 내주며 결국 승기를 내줬고 8회 김도영의 적시타로 2점 차까지 추격했지만 9회 2사 만루 찬스에서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기아는 오늘 투수들이 맞은 안타 8개 가운데 4개가 홈런으로 연결됐고 이는 곧 3차전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타선 역시 삼성의 선발 투수 레세 호투 등에 막혀서 3발 8안타 2득점에 그쳐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기아는 내일 펼쳐지는 4차전에 1차전에서 호투한 제임스 네일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1차전에 이어서 삼성 원태인 선수와 또 한 번 에이스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프로야구 10개 구장 가운데 가장 짧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특성상 큰 거 한 방을 조심해야 우승으로 가는 길이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저녁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3차전이 열린 가운데 대구 원정 경기를 가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기아 타이거즈 응원 행사가 광주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대형 전광판을 통해 경기를 생중계하며 응원전을 펼쳤고 광주 관광공사도 김대중 컨벤션 센터 광장에서 광주 동구는 충장 22 열린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에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교실의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칠판에 판서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노트북과 태블릿 PC로 공부를 하는 교실의 모습을 이재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시간. 학생들이 각자 노트북을 이용해 학습 프로그램에 접속하자 자연스럽게 출석 체크가 이뤄집니다. 뒤이어 관심을 유도하는 문제가 나타나자 전자칠판에는 정답과 함께 정답자의 숫자가 바로바로 표시됩니다.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자 실험 기구를 대신해 태블릿 PC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 녹색이 합쳐지도록 태블릿 PC를 조작하자 가운데의 하얀색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빛의 삼원색과 혼합의 원리에 대한 수업인데 학생들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제풀이도 현장에서 바로 진행됩니다. 영상 보고 할 때는 그냥 외우게 되는데 태블릿으로 하면은 내가 직접 확인을 하니까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태블릿으로 해보니까 집중도 잘 되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처럼 스마트 기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 방식은 전통적인 교실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판서와 PPT를 대신한 AI 프로그램은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과 영어를 넘어서 미술과 메이크업 수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수업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흥미를 갖게 되고 그 흥미를 통해서 게임보다는 스마트 기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구나. 아직은 일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 사업이지만 교육 당국은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쌓이는 수많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공하고 이를 다시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이러한 데이터들이 쌓이고 나면 학생들이 좀 개별화된 어떤 학습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넘어서 교육 현장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인공지능. 칠판에 글씨를 쓰는 선생님의 모습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다는 평가를 받는 무등산이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돼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건 35년 전 시작된 자발적인 시민운동 덕분이었습니다. 광주 MBC 창사 60주년 연속기획 나와 광주 MBC. 오늘은 별난 무등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주현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무등산은 고기 굽는 연기가 자욱했던 하루 30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쏟아지던 상처 많은 산이었습니다. 무등산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더럽히는 곳이 아니라 고양된 시민의식과 문화가 보다 성숙하게 펼쳐져야 하는 장소입니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무등산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자발적으로 모여든 시민들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를 만들었고 광주 MBC는 전국 최초의 대중환경운동 무등산을 사랑하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MBC는 방송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와 함께 무등산 사랑을 실천할 교육의 장인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을 1994년 열어 지금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배출된 무등산 지킴이만 3,500명이 넘습니다. 무등산에서 맑은 물과 그리고 맑은 공기가 그렇게 고마움을 많이 느꼈는데 언젠가부터 무등산이 훼손되어 가면서 40대 초반이었던 김춘선 씨는 그렇게 27년차 최고참 무등산 지킴이가 됐습니다. 불판 안 가지고 오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땅 기증하기, 또 땅 한 평 사기 등 무등산을 지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오손도손 이렇게 가족끼리 와서 노는데 방해를 하느냐. 환경 파수꾼이 뭐야. 꼭 그렇게 강렬하게 운동만 하는 것이 환경 운동이에요 하고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2013년도에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그런 쾌거를. 하늘과 맞닿은 세계 유일의 주상절리. 멸종 위기종을 비롯한 2천여 동생물들의 안식처인 동시에 대도심 한복판에서 허파노릇까지 하고 있는 무등산의 가치를 재조명받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까지 지정됐지만 무등산 지킴이들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보존적 가치라는 것은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그 생태계 쪽을 더 연구하고 그 조사하면 국제적인 작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무등산의 생태계를 지키는 일 못지않게 무등산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한지 시민 모두 깨닫게 하기 위한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도 주문합니다. 무등산 보호단체 혼자 해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관이나 그다음에 특히 MBC가 이렇게 캠페인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광주 MBC 덕분에 별난 무등산 사랑꾼이 됐다는 무등산 지킴이들. 생태계 환경을 우리가 영원히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랑을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 숨쉬는 건 무등산 덕분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책 판매량 200만 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한강 신드롬이 정작 지역의 작은 책방들만 비껴가고 있습니다. 도소매를 겸하는 대형 서점들이 제대로 물량을 풀지 않았기 때문인데 출판업계의 기형적 유통구조가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전주문화방송 허연호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청년몰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서점. 서가에 비치된 한강 작가의 책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동화 세 권이 전부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불어닥친 열풍이 무색하게도 이 서점이 이제껏 팔 수 있었던 한강 작가의 책은 고작 10권뿐.
도매업체는 물론 주요 대형 서점 세 곳에서 주문한 물량을 제대로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식도 전하고 하면서 사실 기쁨을 나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좀 약간 박탈감도 좀 사실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을 일단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손님들의 문의는 되게 많이 오고. 주택가의 또 다른 서점도 마찬가지. 이틀 전에서야 주문한 책이 도착해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노벨상 수상 뒤 2주가 지나다 보니 문의도 관심도 줄었습니다.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 세 곳이 엿새 만에 100만 부 넘게 판매하는 동안 그래도 사정이 가장 낮다는 이 서점이 2주 동안 판매한 책은 60권 수준입니다. 도소매를 겸하는 대형 서점들이 책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교보문고는 상생을 내걸며 2주 만에 물량을 풀었습니다. 이제는 편의점까지 한강 작가 책 판매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니 동네 서점들은 맥이 풀릴 따름입니다. 큰 서점이나 빨리 이제 고객한테 가다올 수 있는 인터넷 서점한테 물량을 많이 보낸 거가 원인이었죠. 왜냐하면 동네 책방들이 거의 거래를 하는 그 도매처에 물량 공고를 해줬더라면. 급기야 전국의 수백여 서점들은 상생 마케팅이 아닌 근본 대책을 원한다고 최근 성명까지 내며 기형적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년 전 서울의 한 독립책방의 주인은 동네 서점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게 됐다며 익명 인터뷰를 통해 동네 서점의 긍정성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소개된 책방 오늘의 대표는 다름 아닌 한강 작가입니다. MBC 뉴스 허윤호입니다.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광주 광산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해 해당 부서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준공한 민간 임대 아파트는 지난 2022년 말 분양 아파트로 전환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